호빵맨은 자신의 머리를 떼어주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사실 호빵맨의 머리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때리고 수천 미터의 상공에서 추락해도 혹이 날 뿐 찌그러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호빵을 나누어 줄 때는 정말 쉽게 똑 하고 떨어집니다. 어쩌다가 호빵맨은 자신의 머리를 떼어주게 된 것일까요? 심심풀이로 보는 캐랑의 괴담. 사실 호빵맨 괴담은 일본에서 세균맨 괴담이 유명합니다. 호빵맨을 만든 잼 아저씨가 어째서 잼빵맨은 안 만들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사실 세균맨은 잼빵맨이며 호빵맨과 달리 온몸이 빵으로 만들어진 잼빵맨이 비를 맞아 곰팡이가 피며 세균맨이 되었다는 괴담입니다. 괴담을 조사하던 도중 괴담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균맨은 태어날 때 알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세균맨이었다는 편이 있었던 것이죠. 호빵맨 또한 잼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며 그저 빵을 만들던 잼 아저씨의 집에 별똥별이 떨어지며 우연히 호빵맨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호빵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호빵맨이 어쩌다가 머리를 계속 바꾸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바뀐 머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애니에서는 바뀐 머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바뀌고 떨어진 머리를 회수하는 장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호빵맨은 머리가 바뀌어도 모든 기억을 똑같이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호빵맨의 기억은 머리가 아닌 몸에 저장되는 것일까요? 호빵맨의 머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빵맨의 머리가 아닌 다른 편들이 있습니다. 대두 호빵맨은 머리로 공격하고 팥이 들어간 호빵이 아닌 만두 속이 들어간 찐빵의 머리일 때는 말투가 바뀌며 그동안 쓰지 않았던 무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찐빵맨으로 지칭하죠. 즉 머리가 바뀌면 공격법, 성격, 말투가 바뀌며 평소 쓰지 않던 공격법을 아무런 학습 없이 바로바로 씁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 호빵맨의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자 프레스티지라는 영화가 오버랩됩니다. 마술사의 궁극의 마술, 순간이동. 알프레드 보드는 순간이동 마술을 완벽히 성공시키고자 과학의 힘을 빌립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만들라는 순간이동 기계는 안 만들고 완벽한 복제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말죠. 모자를 넣으면 모자가 복제가 되고, 고양이를 넣으면 고양이가, 사람을 넣으면 사람이 완벽히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보드는 이 기계로 순간이동 마술을 합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순간 발 밑에 발판이 열리며 내려가고 복제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발판 밑으로 내려간 알프레드 보드는 물이 가득 찬 상자에 갇혀 죽습니다. 완벽한 복제에 한 명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에 빠진 보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아니야. 내가 진짜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살려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드니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물에 빠져 죽는 익사는 아주 평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호빵맨으로 돌아가 기억을 담당하는 머리가 바뀌는 순간 원래의 머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 알프레도 보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호빵맨의 얼굴은 카레를 몇 번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아도 힘을 못 쓸 뿐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물에 젖어도 다시 마르며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죠. 아무리 때려도 찌그러지지 않는 호빵머리, 수천 미터 상공에서 떨어져도 혹만 나는 머리, 이런 강인한 호빵맨의 머리를 제대로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호빵맨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치는 세균맨이 몸을 회복하는 점들을 보아 자연치유도 가능한 세계입니다. 호빵맨의 머리는 오로지 잼 아저씨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새로 만들어야 할 텐데 잼 아저씨가 아니면 새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호빵맨은 잼 아저씨의 호빵에 별똥별이 떨어지면 탄생합니다. 즉 잼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호빵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잼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호빵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우연으로 탄생한 호빵맨. 그런 호빵맨의 머리를 잼 아저씨는 완벽히 기억을 유지시킨 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호빵이 아닌 다른 머리로도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빵을 굽는 오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저 오븐으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호빵맨의 머리를 굽는다고 호빵맨의 머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찐빵맨을 잼 아저씨가 만들어낼 때는 완전히 다른 장소, 다른 오븐기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잼 아저씨가 호빵맨의 머리를 만드는 실험을 하다가 기억을 빵에 주입하는 기술을 터득한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 비법은 오로지 잼 아저씨만 알고 있고 빵에 기억을 주입하는 기술을 터득한 잼 아저씨는 별똥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카리빵맨, 시빵맨을 만들어내고 호빵맨의 머리를 복제하여 지속적으로 호빵맨의 머리를 바꿔주고 있다는 것. 호빵맨은 잼 아저씨의 실험에 의해 복제 머리인 것은 모르고 머리만 바뀌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믿은 채 머리의 소중함을 도외시하고 그 강인한 머리, 자신의 소중한 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떼어주며 머리야 바꾸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점차 머리의 소중함은 잊혀지고 엄살 또한 심해지고 얼굴이 이래서 힘이 안 나. 조금이라도 힘이 빠지면 머리를 교체하는 행동을 하고 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떼어주며 복제라는 악마의 기술을 통해 호빵맨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인 것일지도 모릅니다.